여기는 녹색병원 앞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 현재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중단해 회복치료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걱정하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이재명 대표 가결이 된 후 정말 민주당 대열풍이 불고 있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 기각 탄원서가 328,143명입니다. 오전 12시 기준이죠. 그렇다면 더욱더 올랐을 겁니다. 35만에서 40만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도 부족합니다.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가지고 서명 부탁합니다. 탄원서만큼이나 열풍이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입당 러시인데요. 현재 입당 거의 3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자, 오전 12시 기준으로 입당이 27,774명. 정말 엄청난 수가 입당을 하고 있는데 기사 한 줄이 없습니다.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폭로일 수도 있는데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이 나온 다음에 정말 한동훈이 쫄 수밖에 없는 이유. 덧담사 기자분들이 풀어주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검찰 조직이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요. 한동훈 잘 들어주세요. 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지금 검사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잘못해서 지금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 한동훈 혼자만 욕먹으면 모르는데 검찰 조직 전체가 욕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 이 수사권, 지금 뭐 동호훈이 얘기 나오는 게 윤석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검사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수사권을 이제 쥐기 어려울 것 같다. 거의 마지막일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돌 멀끔.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다 갖다 바치고 있다. 이런 이제 볼멘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내 지금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워낙 그 지금 윤석열과 그 한동훈 그 인맥들 아마 이제 챙기 지나치게 그 이제 편중 인사를 하면서 이런 이제 그 인사에서 이제 그 좀 물을 먹은 검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들리는 소식으로는 뭐 검찰 조직 내에서 더 탐사만큼이나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검사들이 많다. 그래서 더 탐사를 매우 애청하는 검사들이 많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사가 한 2,100명 되나요? 네. 근데 윤석열 사단이 엄청나게 힘이 세고 막 엄청난 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도 고작 해야 10% 채 안 됩니다. 나머지 검사들은 바보냐고요. 네, 그리고 한 몇 주 전에 우리 그 토요일날 촛불 집회 때 실제로 그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 세 분께서 저희 찾아와가지고 저희 손 잡으면서 또 그 중에 한 분은 막 또 저를 보시고 막 눈물을 그렁그렁 쏟으셨는데 처음에는 자신들 소속을 얘기 안 하다가 이제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나중에 사실 우리가 검찰청 수사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 검찰 조직 내에서도 저희 수사관뿐만 아니고 검사분들도 더 탐사 응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균열이 일어난 것이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장관이 훨씬 더 떨 수 있습니다. 있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지난 1년간 헛질을 한 거죠.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 사단이 검찰 조직 내에서 굉장히 고립될 수 있어요. 영장이 기각되면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이 빨리 검찰 내 영이 100만 서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 이제 그동안 물밑 아래에 있었던 불만의 목소리 터져 나올 겁니다.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우리 검찰 조직은 뭘 한 거냐. 지금 그때 그 우리 더탐사 부스에 왔었던 검찰 수사관 세 분도 하는 얘기가 그분들은 아마도 좀 작은 지청 소속인 것 같아요. 근데 검사들이 거기 그 이재명 수사관에도 전부 다 차출되니까 남은 검사들이 그 업무를 그 처리하느라고 너무나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에 영장까지 기각되더라고. 그럼 검찰 조직 내에서도 지금 부글부글하던 게 이제 막 이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영장이 지금 발부가 되면 뭐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를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발부가 되더라도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분위기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결기는 내가 옥중에서도 공천권, 대표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주당은 사실상 지지자들은 민주당 수밖에들 빼고는 더 반사적으로 더 뭉치고 있죠. 굳게 지금 뭉칠 분위기예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 기관처를 막아내는 일입니다. 이곳 강서구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 기관처를 멈춰주시겠습니까? 여러분께 우울한 소식만 있는데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할까 합니다. 2시간 전 12시 20분 민주당 탈당과 입당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당 5,697명, 입당 27,774명. 강서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 개표장에 온 것 같습니다. 강서구 상황, 탈당 90명, 입당 423명.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문재인 당대표를 흔들고 분당 세력들이 분열하고 당을 뛰쳐나갈 때 온라인 권리당원 10만 명이 문재인을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고 입당했습니다. 큰 힘이 됐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어려움에 처하자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자 민주당을 지키자라며 입당 러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에 대한 청신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가결폭거 의혹 최초로 부산시당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부산선언에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 고맙다는 인사드렸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 같지만 정치는 국민의 대리인이요 신분권에 불과하다.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거다.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도 결국 국민들이 당원들이 지켜내고 그 뒤를 국회의원들이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가장 많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부산시민 민주당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리고 분노의 눈빛으로 제 눈을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김대중 대통령을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들의 심정도 이해했을까? 거기 보인 당원과 지지자 부산 시민들이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정치 공작한 대로, 기획한 대로 상황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거를 반전시키고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 국민이고 바로 이곳 강서 국민들께서 진경 후보의 손을 높이 지켜줄 때 새로운 역사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주가 강서구에서 멈췄더라고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강서구민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정말 눈물나게 강서구민 이끌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투표해 주십시오. 나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손잡고 투표장에 나가서 분노의 심판의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선희 전원입니다.